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TCB, 즉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교회의 회복 사명을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TCB의 의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만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성도마저도 1200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급감하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어려워짐으로 힘이 들어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받은 달란트로 활동해오던 사역자들이 자비량으로 교회에 힘을 불어넣어주므로 교회가 다시 힘을 회복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빌더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건축가라는 뜻도 있지만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어 지친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미력 하나마 작은 힘이 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TCB의 비전. 첫째, 매월 2회 고정사역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사역지 약 20여 곳을 정하여 일회성이 아닌 고정사역을 함으로 교회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 곳은 정기적인 사역지, 한 곳은 1, 2개월 전에 신청한 교회. 둘째, 신실한 찬양사역자를 양성합니다.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사역자가 부족한 시대에 올바른 사역자를 육성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합니다. 셋째, 부흥을 꿈꾸지만 힘든 교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꿈꿉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교회들에게 사례비 없이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구성해 드림으로 부작용 없이 은혜가 되도록 합니다.